음주 뺑소니로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됐습니다.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.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에 오릅니다. 법인 마세라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33살 김모 씨입니다.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? 죄송합니다. 사죄 드리겠습니다. 김 씨는 어제 특가법상 도주 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. 앞서 경찰은 CCTV로 김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김 씨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경찰은 사고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 경찰에 잡혔습니다.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지만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개탄스럽고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네요, 나도.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오모 씨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다른 조력자 두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